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상대를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이르면 내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은 한층 날이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과거 광우병 시위 관련 인사를 초청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불복, 이게 광우병과 후쿠시마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IAEA 검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지난주 금요일 수산시장에서 수돗물을 마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하며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쇼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바닷물 떠마시기 코미디가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포유류가 아니라 어류냐. 정의당과는 오염수 방류 저지 의원 모임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 장외 집회와 단식 투쟁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의원 비상 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IAEA 보고서의 후폭풍이 전국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